이번엔 아구 해물찜! 아삭 살아있는 콩나물과 오동통한 해물이 만났습니다. 이 만남 적극 찬성일세! 여기는 아구찜이 전문점입니다. 아구찜 전문. 근데 제가 해물찜이랑 같이 해달라고 했어요. 여기는 해물찜과 아구찜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같이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반반해서 같이도 주신대요. 이렇게. 아구찜에는 뭐니 뭐니 해도 콩나물이죠. 이 볶음류에는 이렇게 도톰한 콩나물을 사용하고 무침이나 국에는 그 얇은 그런 콩나물을 사용합니다. 콩나물도 종류가 그 다른 거 아시죠? 하이라이트 시간. 제대로 살얼은 아구 한 점 영접합니다. 저는 이 뼈가 씹어 먹는 것도 맛있더라고요. 아, 매콤합니다. 이 중간 정도의 맵기를 제가 시켰는데요. 달달하니 담백하니 그 기분 좋은 매운맛 아시죠? 자, 해물과 아구찜과 밥과 같이 비벼서 우리가 또 이것만 먹으면 또 아쉽잖아요. 또 마지막에 또 피날레를 또 장식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사장님 여기 또 볶음밥 좀 해주세요.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장님. 아이고 이게 딱 볶은 거를 딱 뒤집었네 보니까. 마지막 활용 점정. 계속. 와. 자 너무 급하게 먹으면 입 듭니다 여러분. 역시 이런 볶음이나 찜에는 마지막에 볶음밥이야. 으아. 제주에는 이렇게 골목골목 굉장히 숨은 고수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. 먹방자 선생이 적극 추천합니다. 골목식당 사랑해주세요.